역시 메이크업 받고 오면 사람이 사람다워진다니까? 그린색이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국내 매장에서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해외 배송했지요. 이나 언니가 선물을 준 거죠. 옷의 단점이 치마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자꾸 내려가요. 큰일 났어. 이거 금방 늘어날 것 같아. 역시 메이크업 받고 오면 사람이 사람다워진다니까? 너무 마음에 들잖아. 아, 뜨거워. 세상 이렇게 행복할 일인가? 거의 지금 오버립이네. 오늘 연희동에 강아지들이 없네. 나는 똥중입니다. 진돗개다. 오, 약간 영상으로 보면 위스키 같은데? 피킹 파킹 블라인드. 너무 좋아. 영국 억양 너무 좋아. 나 영국식 영어 배우고 싶다. 영국인 친구 없어? 영국인 친구한테 영어 배우고 싶어. 날씨가 좀 우중충하기 때문에 자켓을 붙였습니다. 1시간 기다려서 만난 수제비. 감자도는 없어졌지롱. 아, 맛있다. 마을 버스. 어, 왔다. 너무 맛있는데? 엄청 맛있잖아.
이야. 초점 잡아라. 생각보다 완전 미니멀하네. 짜증나. 너무 맛있어. 짜증나. 안타파 자체가 되게 참네. 아, 배경이 너무 주차장이긴 한데 일 끝나고 일산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안 와요. 이럴 거면 시간 약속을 왜 하냔 말이야. 더워 죽겠는데 머리끈 하나 사야 되나? 지금 친구가 언제 올지 몰라서 제가 편의점도 못 가요. 와, 바람 불어라. 시원해. 따뜻해. 더워. 야! 와, 이거 무섭다. 왜 안 가? 이야! 너무 좋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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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쿄빙수 한 2년 반 만에 먹는 것 같아. 머리 묶으니까 훨씬 낫다. 시원해 보여. 그렇게 많이 탔나? 피부과 가야 되나? 근데 피부과 다녀도 골프 또 한번 갔다 오면 아직까지는 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찾아 먹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맛있는데? 얘는 근데 완전 기름이구나. 나 너무 느끼해. 토하고 싶어.